여러분, 키오예요. 여러분, 오늘은 제가 뭘 해볼 거냐면 이제 10월이잖아요. 그래가지고 10월에 위시리스트, 저의 장바구니템들을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원래는 가을에 쇼핑을 잘 안 하거든요. 가을에 그닥 사고 싶은 게 별로 없었는데 근데 요번에 예쁜 게 진짜 많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또 이런 거 저만 알고 있을 수 없잖아요. 그리고 참고로 위시리스트라는 게 이제 가지고 싶은 것들이잖아요. 내가 다 가질 순 없지만 가지고 싶은 거.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가격대가 있습니다. 도메스틱 브랜드에서 많이 좀 골라갖고 왔어요. 그래서 한 번씩 소개해보고 살지 말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? 자, 먼저 첫 번째 아이템은 쓰리타임즈 푸들 가디건. 요번에 쓰리타임즈에서도 신상들이 나왔는데 근데 솔직히 그렇게 막 엄청 제 스타일인 것들이 많지는 않았어요. 근데 요 푸들 가디건이 진짜 이쁘더라고요. 재질이 되게 포실포실한 그런 재질에다가 쓰리타임즈가 이 핑크색을 진짜 잘 뽑거든요. 물 좀 빠진 그런 인디핑크 느낌? 연핑크 느낌. 근데 거기다가 재질까지 이렇게 합쳐지니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심지어 요새는 좀 약간 유니섹스한 그런 느낌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지 남자 모델들도 많이 쓰는데 남성분들이 저렇게 입어도 너무 귀엽더라고요. 하여튼 약간 박시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가디건. 너무 귀여워. 126,000원. 조금 가격대가 있긴 하네요. 다음 제품은 마가린 핑거스 멀티 스트라이프 피케 니트입니다. 이게 색깔이 세 가지가 나왔는데 저는 그중에 라이트 블루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. 요새 이런 줄무늬에다가 이런 카라 달린 게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. 가을에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기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. 근데 가격이 안 귀여워. 145,000원. 마가린 핑거스 이렇게 비쌌나? 근데 일단 재질이 그냥 면 같은 게 아니고 니트여가지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일 것 같긴 해. 다음 것도 마가린 핑거스 제품입니다. 펜던트 레이스 보넷. 이거는 사실 제가 막 사고 싶다 이런 느낌보다 그냥 너무 귀여워서 한번 넣어봤는데요. 요새 두건 같은 거 은근 많이 나오잖아요. 러블리한 것 같아. 뭔가 성냥팔이 소녀 같기도 하고. 사실 이거를 실제로 하고 다닐 수 있나 싶기는 한데 근데 이런 거는 약간 사진용으로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런 아이템으로 쓰기 나쁘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. 가격은 45,000원. 사진용으로 사기에는 조금 비싼 가격. 다음 제품은 뉴얼린 캣 러브 프린트 탑이랑 머플러 세트입니다. 이거 진짜 너무 뭔가 그 덕후 감성.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. 줄무늬에다가 반팔티랑 같이 레이어드한 거 너무 귀여운데 이게 아예 이렇게 딱 붙어서 나온 거예요. 색깔이 세 가지 다 좀 약간 비스무리한 느낌으로 나왔는데 색깔을 세 개 다 너무 잘 뽑은 것 같아요. 뭔가 세 개 다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. 다음 거는 크랭크 메탈 아트 미러 키링. 이거 되게 차가운 실버 느낌의 그런 키링인데 너무 귀여운 것 같아. 일단 하트 모양 거울이 이렇게 열린다는 점? 그게 너무 귀여운 것 같습니다. 이런 거는 이제 뭐 바지춤에다가 이렇게 딱 걸기 좀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체인 같은 게 같이 달려있어가지고. 다음 거는 페인 오어 플레저 포그탑인데 이게 세 가지 색상이 있거든요. 근데 그중에 저는 블랙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. 요새 이런 티셔츠도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. 어깨까지 오프숄더로 되게 여리여리한 그런 재질로 나왔는데 가슴팍에 이렇게 레터링이 좀 이렇게 들어간 그런 티셔츠들이 은근 많이 보이는데 저는 그중에 이 페인 오어 플레저 어깨 조금 이쁜 것 같아가지고 넣어봤습니다. 이거 진짜 딱 입으면 완전 핫걸 언니 같은 그런 느낌일 것 같아. 근데 가격 너무 비싸네. 이거 티셔츠에 79,000원 쓰기? 이거 고민 좀 해볼게요. 자, 다음 제품은 코이세이오 드레이핑 드레스인데요. 이 코이세이오가 유명하신 모델분 중에 그 서지수님이라고 계시거든요. 그럼 진짜 러블리하고 힙한 그런 느낌의 모델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오픈하신 브랜드예요. 여기가 딱 러블리한 그런 제품들이 진짜 많은데 가격대는 조금 있습니다. 근데 그중에 요 원피스가 되게 눈에 띄었어요. 블루 그레이가 조금 이쁜 것 같더라고요. 길이도 적당하면서 뭔가 허리라인에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셔링이 좀 잡혀가지고 그래서 뱃살 같은 거 조금은 커버해줄 것 같은 느낌? 근데 그 대신 이거는 좀 재질이 좀 약간 흐드흐들 미끈미끈한 그런 재질일 것 같아가지고 팔뚝살이나 이 등살 같은 데는 보완을 잘 못해줄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이거 너무 탐나긴 한다. 그 다음 것도 코이세이오 제품인데요. 이거는 리본 자켓. 이거는 사실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. 이거 뭐냐면 유진스 해리님이 공항에서 입으셨던 거거든요. 근데 그 너에게 닿기를 사와코랑 비슷하다고 막 그러면서 난리 났던 그 착장이 있어요. 그때 착용하신 건데 진짜 너무 귀여워. 길이감도 너무 길지 않으면서 카라가 또 동그랗게 나온 게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가격은 189,000원. 근데 여기 브랜드 자체가 가격대가 상당히 좀 있는 편으로 나온 것 같아요, 애초에. 근데 어차피 사이즈 둘 다 품절이기 때문에 비싸든 뭐든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.
괜히 못 산다고 하니까 더 사고 싶은 느낌 뭔지 아시죠? 그 다음 것도 코이세이오 제품 셔링 후크 후디 차콜 색상입니다. 요거는 좀 한눈에 봐도 디테일이 되게 많이 들어간 제품이요. 그래가지고 뭔가 13만원이라고 해도 생각보다 그렇게 막 엄청 비싸다 이런 느낌은 아니긴 한데 하여튼 후디랑 이렇게 딱 써가지고 되게 힙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소매는 워머 스타일로 되어 있고요. 모자도 되게 특이한 느낌으로 끈이 여기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달려있어요. 그리고 옆구리에 이렇게 후크가 달려있는 것도 되게 특이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. 다음 거는 허그유어스킨 하프톤 스트링 스니커즈. 이것도 세 가지 색깔이 나왔는데 그중에 저는 블랙 색상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. 요새 이런 쉐입이 얄쌍한 신발들이 많이 유행을 하잖아요. 이것도 약간 그런 라인인 것 같은데 이렇게 두 가지 색이 배합이 되어 있는데 안쪽이 메쉬로 되어 있거든요. 그것도 되게 특이한 것 같고 스트링 달려있는 거나 이런 디테일을 이렇게 찾아보면 좀 유니크한 그런 디테일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거 가격이 20만원대요. 솔직히 디테일 생각하면 뭐 비싼 거가 어느 정도 납득은 가는데 그래도 너무 비싸지 않나? 이런 생각이 저는 살짝 드네요. 자, 다음은 샵페어리라는 곳입니다. 여기는 옷들 보시면은 코디가 진짜 독특해요. 뭔가 살짝은 진입장벽 있을 수 있는 저게 뭐야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 그런 괴짜 느낌의 코디가 가득한데 그만큼 또 굉장히 유니크한 그런 곳입니다. 여기서 살짝 무난한 템들 골라봤어요. 일단은 요거 리벳 레더 초커 2만원 하드한 그런 초커 좀 해보고 싶어. 근데 제가 정말 슬프게도 목이 짧아 슬픈 짐승이에요. 두꺼운 초코 같은 거 하면 목이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런 초코 잘 안 하는데 요거 1.5cm여가지고 요건 한번 도전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은 요거 바운시 프릴 샷스커트. 요거는 66,000원. 가격대가 조금 있습니다. 제가 요새 이런 샷스커트에 굉장히 꽂혀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진짜 엄청나게 쇼핑몰들을 뒤지고 다니는데 생각보다 이 샷스커트가 되게 퀄리티 좋게 나온 게 별로 없더라고요. 있으면 진짜 비싸고 가격대가 좀 저렴한 것들은 이렇게 별로 안 예쁜 그런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엄청 뒤졌었는데 근데 요거 딱 진짜 마음에 들고 풍실하게 올라오는 그런 샷스커트 느낌입니다. 자, 다음 거는 옴니포턴트 쇼트 부츠인데 스웨이드 블랙입니다. 요것도 색상이 세 가지인데요. 근데 이거는 특이하게 스웨이드는 한 가지 블랙 하나밖에 없고요. 블랙이랑 브라운 이렇게 두 가지 가죽으로 된 게 있어요. 근데 저는 그중에 요 스웨이드 느낌이 너무 이쁘더라고요. 가격은 20만원대입니다. 근데 아무래도 이거는 좀 가죽 신발이어가지고 가격대가 조금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. 제가 요번 가을에 여기서 이 빨간색 플랫슈즈를 샀었는데 근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너무 괜찮더라고요. 그리고 처음 신은 건데 발이 하나도 안 아프고 이래가지고 이 부츠도 되게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뭔가 가을 느낌 나면서 좀 세련된 무드로 신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어요. 자, 다음은 나이스 고스트 클럽. 여기에 니트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골라봤는데요. 빨강색이랑 이 까만색 조합이 너무 귀여워요. 이거 그 옛날 영화 중에 나이트메어의 프레디 생각나면서 뭔가 덕심을 자극한다 할까요? 그리고 또 니트 한 가지 더 골라봤어요. 바로 요거 스트라이프 사이코 니트 퍼플 색상. 이 색깔 너무 귀여워요. 사실 여러분 보이시나요? 제가 입고 있는 바로 이 니트입니다. 제가 사실 이거 위시리스트 찍으려고 골라놨던 건데 제 성격이 못 참고서 벌써 질러버렸어요, 이건. 위시리스트라고 하기 약간 애매하지만 이거 너무 귀여워서 무조건 소개해야 돼요. 저는 이거 S로 주문을 했는데 S 하니까 딱 귀엽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S 사이즈 추천드리겠습니다. 자, 다음 제품은 이 그레일즈의 피기 비니. 이거 여러분 이거는 제가 지금 되게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골라주세요. 살지 말지. 가격이 일단 6만원대라서 모자에다가 이 정도 금액을 쓴다?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요 귀가 되게 독특하지 않아요? 너무 깜찍해. 뭔가 실제 동물 귀 같은 느낌으로 디테일이 조금 더 살아있는 그런 느낌? 이게 피기 비니라는 거 보니까 이 귀가 돼지귀인가?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요 앞에 그 하트 패치가 달려있는데 저는 그건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는 것 같아요. 하여튼 이거 살까요? 말까요? 댓글 달아주세요. 이제 마지막
제품인데요. 여기는 클리시어라는 곳입니다. 약간 3타임즈 느낌도 나면서 좀 약간 러블리하고 여리여리한 그런 제품들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. 이렇게 있는 거 맞나? 추추 후드지법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되게 색깔 너무 예쁘게 나왔고 거기다가 니트 재질로 이게 꽈배기가 이렇게 팔쪽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상당히 러블리한 것 같고 특히 이 솜에 떨어지는 라인이 너무 여리여리한 것 같아요. 솔직히 근데 저는 요새 너무 크롭하게 나온 거는 좀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막 살 생각이 막 들진 않는데 근데 이거 너무 귀여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는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. 자, 이렇게 해서 저의 위시리스트 아이템들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. 생각보다 귀여운 거 너무 많지 않나요, 여러분? 다만 돈이 없을 뿐. 앞으로도 귀여운 장바구니템들 생기면 종종 소개해보도록 할게요.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!